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0번째,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도가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어 했던 신령한 것의 용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견고케 됨과 피차의 위로였죠. 사도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은 사도가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 신령한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사도가 9절에서 언급한 그의 아들의 복음, 신령한 은사죠. 그 신령한 은사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어구가 가진 웅숭 깊은 메시지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도는 복음을 신령한 은사, 직역을 하면 영적인 선물이죠. 그 영적인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 푸뉴마티코스예요. 그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푸뉴마,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9절에서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이미 받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그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신령한 은사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어구로 표현을 해요. 신령한 은사, 즉 성령으로부터 격발이 된 영적인 선물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쓰인 단어가 역시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 안에서 심령으로 섬긴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섬김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종류의 잘못된 섬김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에 의한 섬김이 있는 반면에 육에 의한 섬김이 있어요. 사도가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죠.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뭐 가볼까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고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행위를 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긴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거니까 자기 섬긴 거잖아요. 그걸 우상 섬김이라 그래요. 자숭배.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체를 타자로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는 게 주체가 타자로 상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섬김은 주체가 자기잖아요. 그건 올바른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유대주의라고 하고 결국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섬김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신령한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그러니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 세우기 차원의 섬김과 대척점에 있는 섬김이에요. 쉽게 말해서 심령으로 섬긴다는 건 자기 의가 오히려 박살이 나고, 왜?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 자기 의가 오히려 박살이 나게 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박살이 나고 자기가 부인이 되는 그런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복음,
신령한 은사 안에서의 하나님 섬김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막 생겨난 로마 교회가 혹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섬김에 열심을 낼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들을 견고케 해줄 요량으로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한달음에 달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부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부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것을 올바른 열심과 섬김으로 고쳐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신령한 은사, 곧 올바른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바보 같은 헌신과 투신이 가능한가? 그래서 복음을,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리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여기도 신령한 것, 은혜, 은사, 카리스마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해요. 이해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 섬김 그리고 열심 있는 종교 행위는 전부 육적인 이해의 관점에서 나온 가짜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진짜 신령한 것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육신의 것이 거두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똑같은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렸더니 어떻게 돼요?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에서의 육신의 것은 단순히 헌신이나 헌금이나 봉사 등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뿌려지면 육신의 것이 거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헌금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성도의 소유를 털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육적자 전체를 털어내는 능력과 임무를 가지고 성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털어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헌금은 성도의 육적자의 죽음, 그 죽음의 한 증상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육적 자아를 멀리 많이 털린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기쁜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기쁘게 하라라는 그런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투신을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색함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복음에 의해서 육적 자아를 털리는 과정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고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곧 창세전 언약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료된 성도의 육적 자아의 그 죽음,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창세전 언약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성경이 과거 완료예요. 그거는요 이미 그 육적자의 죽음, 완료된 육적자의 죽음을 확인해가는 필연적 과정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과정은. 아, 나의 이래서 죽은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죽인 거구나. 내 스스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죽여가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자기 부인인 것이며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명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육적 자아를 예수 안에 넣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아 안에서 그리고 자아 밖의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경험을 하며
한 발 한 발 육의 부인 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게 성도예요. 그건 곧 숨을 쉬는 상태에서 죽음을 맛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녹록하겠어요? 그 삶이? 죽도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육적자의 죽음이 왜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별로 고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육적자의 죽음의 현상들이 혹여 자신의 인생에 나타날라 치면 득달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돕고 있는 착각이지만 돕고 있는 하나님의 선전을 촉구하는 거죠. 열심히 좀 해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전을 촉구하죠. 그건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나무의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지향성과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올바른 증상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며 열심까지 특심인 가짜들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국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카운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쌓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도 신령한 은사를 잘 공부를 해서 복음의 뭔지를 잘 공부를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은사에 의해서 견고케 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세우기와 하나님의 의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의 세우기 그 두 종류의 각기 다른 열심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복음이 왜 신령한 은사인지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이해하고 수긍을 하여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관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을 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놓은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성경 안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게 맞나 상고해 보세요. 아셨죠?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6절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선악과를 줬다라는 이 어구를 통해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당할 때 아담이 그 곁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쓰인 히브리어 전치사 임은 계속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 말렸던 거예요. 왜 아담이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말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아담은 왜 하와가 권해주는 그 저주의 실과를 낼름 받아 먹었는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넌 죽는다.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강조의 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범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자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게 만드시고 신랑이 그 신부와 똑같은 저주의 상태가 되는 순서로 지금 역사를 경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경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고 이끈다는 말이죠. 어떤 목표 지점을 갖고 끌고 가는 걸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연출을 하고 계신 것인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죽은 흙에 불과한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신랑으로 주어서 그 아들을 여자와 같은 저주의 상태로 밀어넣어 그 죽어야 할 여자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위에 그러한 원시적 그림을 그려놓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아담이 잠들고 그 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이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교회와 연합이 되는 그 그림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아주 원시적인 그림. 여자가 먼저 죽어야 할 존재로 내려가고 남자가 그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밀려 내려가서 그 죽어야 할 여자를 살려내는 거죠. 차근차근 한번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그래요. 사실 그 상태는 벌거벗은 상태는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도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벌거벗고 있던 상태에서 선악과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교제하셨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 스스로 치마를 해입은 사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치명적 죄였던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벌거벗음 위에 스스로 옷을 덮은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덮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올바른 자인식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여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여야 한다라는 건 자기 자신의 그 존재로서의 그 치장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유의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로 옷을 해입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처음 자리, 죽은 흙의 자리, 벌거벗은 자의 자리를 떠난 인간의 죄인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가 휘브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교만이라고 번역을 해요. 피조물이 원래의 처음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걸 휘브리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리 이탈.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혜배 때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 흙먼지였다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들의 존재됨에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전혀 가입되지 못한 것, 가입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교보제로 동원이 된 게 마귀와 아담과 여자와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건 교보제로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창조주는 피조물을 언제든지 후불어서 없앨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움이다 라는 판단을 해버린 후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세요. 그날은 서늘한 날이었다 그러죠. 그걸 히브리 원어로 바꾸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처음 자리가 이건 부끄러운 자리야. 이건 부끄러운 자리이므로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해보겠다고 나선 자들.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에게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게 서늘한 나래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추타무추 정녕 죽이겠다라고 하신 당신의 약속을 깨시고 그들을 살리세요. 하나님은 뱀의 미혹에 넘어간 그들이 정녕 죽어야 되지만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낼 거라는 원시 복음을 제시하신 후에 무죄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죠.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해입은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를 찢어 말겨버린단 말입니다. 요게 역사예요.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뭔가 쌓는 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부순다니까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방주가 물에 둥둥 떠 있다가 이 세상 기식하는 것들이 모두 죽은 이후에 이제 마른 땅에 둥둥 마른 땅에 떡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함으로 해요. 악함은 다 죽여야죠. 근데 악한데 왜 안 죽여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결한 짐승들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니들은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바로 요 이야기가 뭔 줄 알아? 라고 샘이 부끄러운 노아, 아담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걸 덮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벌거벗음을 모면하는 방식, 즉 은혜의 방식으로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벌거벗음이란 없음이에요. 그거는 빈 그릇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피가 덮여져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역사와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자기들의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빈 그릇이라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보물,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담겨 둘이 연합을 하여 생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 존재들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제자리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옷을 해입음으로써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자리는 분명 죽음의 자리이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피가 덮여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벌거벗은 자로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뭘 대단하게 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올바로 깨닫고 천국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정의하고 판단하여 부끄러움을 스스로 떨어내고 자랑스러움을 추구하려 하는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마귀의 정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악의 총화로서의 마귀가 먼저 창조가 되고 그리고 그 마귀가 먼저 타락을 하고 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순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서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서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바로 마귀의 본질이며 실체라는 걸 성경의 독자인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딱 한번 등장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있어요. 근데 선악과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이 구약에서 선악과 나무가 율법나무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계속 반복되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입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로 나타나요? 율법하에서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명쾌하게 연결이 좀 되시나요? 계속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동경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에덴을 뺏어버리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를 뺏어버려요. 그리고는 생명나무도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감춰버리세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던 때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의 저주 아래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죽은 흙이었어요. 걔네들은.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하나님이 굳이 생명나무를 감추고 그 길을 그룹들에게 지키게 하고 하는 등의 그런 복잡한 과정으로 역사를 몰고 가신 걸까요?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냥? 어차피 얼마 전까지 죽은 흙이었잖아요. 아니면 생명나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없으면 영생 못 산다면서요. 그들이 영원히 영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시면 그냥 그들이 주어진 수명만큼 살다가 그냥 사라질 거 아니에요. 왜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벗어난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대로 살려두시고 생명나무를 왜 그대로 보존하실까요? 선악과는 없어졌어요. 미끼는 낚아야 할 것이 낚여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미끼였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게 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선악과는 없어졌어요. 그 없앨 때 생명나무 같이 없애버리면 그 두 죽은 흙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걸 놔두시냐고요. 왜 꼭 그냥 아예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이제는 생명나무 먹어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그냥 먹은 자로 채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야, 굳이 이거 먹어라 그러지 말고 먹은 자로 만들면 되잖아요. 왜 꼭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완성이 되는 불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냔 말이에요.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실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생명나무 측에서 먹일 자를 택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상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만드는 존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이고 제한적 속죄인 거예요. 혹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 운운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추론들을 내놓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렇게 실수투성이인 하나님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즉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에베소서 1장이에요. 창세 전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당신의 백성들의 창조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택하셨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 아들의 피로 내 백성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어내겠다가
창세전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잖아요. 레시트, 시간의 시작 이전이란 뜻이에요. 이미 계획이 섰다니까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어요. 그 언약이 있은 후에 그래, 그러면 이걸 한번 펼쳐볼까? 그리고 태초에 레시트 하고 시간과 공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창세전 언약을 펼쳐놓은 거예요. 창세전 언약 이후에 역사가 펼쳐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만 창조되고 완료될 수 있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는, 역사의 역할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완성된 창세전 언약이라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나하나 영사기에 찍혀지고 있는 게 이 역사라면, 이 역사 속에 인간 측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우발적 애드립이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애드립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극에서는 애드립이 용납이 안 돼요. 우발적 사건이, 우발적 현상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만 찍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우발적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던 겁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 여자가 먼저 타락하고 남자가 뒤따라 타락의 상태로 들어가 여자를 산자의 어미로 살려내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절대로 우발적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마귀나 아담이나 하와나 선악과 생명나무 등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 지문 속에, 시나리오도 지문이라 그러나요? 희곡 말고? 하여튼 지문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그렇게 경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의 제한적 자유의지예요. 그건 엄밀히 말해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라는 말의 전제는 그것을 누리는 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죠. 제한적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근데 왜 자꾸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러세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기가 놓고 싶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고 동등선상에서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제한적 자유의지라니까요. 굳이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인간은 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객체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이 만물의 존재 목적을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는 어구는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만물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드러내는 자로 주에 의해 각각의 용도에 맞게 창조가 된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용도로 쓰시기 위해, 성도는 성도의 용도로 쓰시기 위해, 중은 중의 용도로 쓰시기 위해.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남녀호랑개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전부,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도 역시 만물의 존재 이유를 그를 위하여라고 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누구며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드러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던 자유의지를 가진 중용의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죽은 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감추어놓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심어놓으신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그건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면 감춰놓던가, 아니면 뭐 똥을 발라놓던가, 유자처럼 만들어놓던가, 뭐 보기만 해도 막 질리게 그래야 되는데 보암직도 먹음직하게 만들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너희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의 세간으로 살다가 마귀와 같은 종국을 맡게 될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인간의 지향점이 똑같다는 게 밝혀졌죠?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실체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산 존재가 되어서 영생, 즉 하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거벗은 그 죽은 흙의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피가 벌거벗은 성도를 덮는 거예요. 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여자가 생명을 이 땅에 내어놓을 때 물과 피를 쏟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가 죽어야 할 죽은 흙들에게 덮여 생명이 창조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창조 메커니즘이에요.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창조돼요? 에? 아이고 실수했네? 다시 이거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완전한 창조라니까요. 첫 창조에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러한 것들을 살려내고 존재케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일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뭐라고 그랬어요? Formless, emptiness, 없음이잖아요. Form도 없고 structure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 없음이죠.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어둠을 찢고 빛이 나오고 물을, 바다를 몰아내고 묻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하나님이 찢어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료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둠이며 혼돈이며 공허라니까요. 근데 뭘 보태요? 하나님이 찢어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인데 뭘 보태냐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새 창조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창조를 그림책처럼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 얘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가 홀로 존재했어요. 근데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러죠. 근데 재밌는 건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시는데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대요. 그러면 예수 밖의 것은 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것을 빛이신 예수가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존재는 생겨나 있더라도 모두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누어주는 생명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다 죽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 실과는 누가 접근해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실과가 와서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불광역적 은혜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존재 양식. 이 방식 말고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들, 어둠들, 없음들이 그 빛이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난 이미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또 생명이 필요해?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왜 내가 다시 나야 돼?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자유로워져야 돼? 이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예수로부터 생명나무 실과를 부여받아 그거 먹지 않으면 존재도 될 수 없는 자들이 선악과 먹고 지들이 선악 판단하여 무언가 이 창조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린 아담의 모습, 이게 오늘날 이 역사가 추구하는 이 힘의 원리가 추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존재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도 이 역사 속에서 어둠의 상태, 없음의 상태,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를 먼저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빛, 그 생명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안에만 생명이 있구나. 이거 나 산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로 창조의 날들이 묘사되는 거예요. 저녁이 먼저 와야 돼요. 우린 죽은 흙이야. 우린 흑암이야. 그걸 빛이 찢고 오는 게 창조구나. 하나님 나라의 완료구나.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출발해서 찬란한 빛이 비치는 아침으로 가는 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새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역사 속에서 하지 못하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자가 아니에요. 그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입니다. 슈바이처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잘 살았잖아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이 논문만 주구장창 쓰다 간 사람인데 너무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개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힘과 지혜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무화과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그 이파리로 옷을 해입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그걸 깨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감추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들이 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3장 22절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추시는 이유를 대시는데 그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감춰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안 죽어요. 그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영생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늘의 존재가 되어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하늘의 삶.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는 아예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 겁나서 감춘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태가 아예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상태니까 그것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감추시는 건 단순히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으로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걱정이 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된 그 처음 자리 이탈자들은 절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건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얘네들은 못 들어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 따먹을 수 있을까봐 지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은 건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생명나무 실과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존자로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나무죠. 영생의 나무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기겠다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처음 자리 이탈자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예요. 왜요? 그 나무로 가는 입구를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다가 그리로 접근하는 자들은 전부 진멸해버리거든요. 근데 죽은 흙이라는 존재는 전부 선악과를 먹은 자, 죽은 자예요. 그게 죽은 흙의 처음 자리예요.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축복과 저주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어떤 무리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축복의 나무가 되면서 어떤 무리들에게는 사망을 가져다주는 저주의 나무가 돼요. 그런데 이걸 축복의 나무로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 피조물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이 열매가 와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먹을 수 있어. 내가 이 세상 것들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치마해 입은 아담의 역할로 나서는 거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나 없으면 존재도 아니야. 이거 가르치시는 거야 역사 속에서.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것을 선악과와 연결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감추어진 생명나무 실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따먹을 수 있다고 그 나무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이에요. 접근하면 죽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룹들과 화염검은 항상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저주, 심판을 화염과
칼로 묘사하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그 칼과 화염이 전편에 나와요. 이렇게 피조물이 생명나무 실과에 스스로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 그는 저주와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곧 뭐였어요? 내가 선악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선악,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란 말이에요. 죽은 흙들의 시도.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이 이제 선악과 프로베이션이 끝나고 이건 선악과 또 없어지고 생명나무 실과가 또 가운데 딱 쓰고 이게 감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이 또 한 번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의 경지로 올라서겠다라는 인간의 시도.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따먹겠다고 시도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였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무투타무투, 정령 죽으리라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생명나무 실과 은닉 사건을 통해 또다시 선악과 사건을 재현해내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반드시 생명나무 실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따먹겠다고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우리의 우리, 우리의 모습. 니넨 다 죽었어라는 거네요. 다 죽었어라니까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진 생명나무 실과를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따먹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열심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부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공포되는 현장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나무 실과, 즉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 인간 측에서 열심과 노력을 대동하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가 쉬지 않고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펠라기안주의나 알미니안주의가 다 그러한 표본인 거예요. 어떻게 한번 우리의 힘으로 따보겠다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에덴에 두시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감추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쫓아내시죠. 가인도 동쪽으로 쫓겨나서 에녹성을 쌓아요. 바벨탑 어느 쪽에 세워져요? 동쪽에. 패역한 이스라엘이 어디로 쫓겨나요? 바벨론. 어디? 동쪽. 그들이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쪽의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동쪽은 저주를 받으러 나가는 쪽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세요? 지금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 쫓겨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죽은 흙의 그 궤적을 하나님이 쫓아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6절을 보세요. 왜 그들을 쫓아가시는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동쪽으로 그들이 쫓겨가는 그들을 쫓아가셔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소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저주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그 저주를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그들을 쫓아가신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누가 다 먹고 그 어둠을 누가 다 먹고 빛이신 예수가 먹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동쪽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역사 속에 동쪽으로 쫓겨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어떤 책에 나왔냐고 묻지 마세요. 아무 책에도 없어요. 저는 어디 책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그려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 동쪽 끝에서 승천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 동편으로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승천을 해요. 예수가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승천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엘리야보다 영감을 갑절을 받은 어떤 존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서서 서쪽으로 들어오죠.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사마리아로 간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동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존재가 서쪽으로 회복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와 교회를 상징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킨 기적에만 눈을 두시면 안 돼요. 교회와 예수의 모형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동쪽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저주가 해결됐죠.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내려온 것 자체가 저주받은 인간의 세계에 오신 거니까 동쪽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여기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다니까요. 동쪽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동쪽에서 하늘로 승천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동쪽에서 저주와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서쪽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귀를 하게 되는 현실을, 구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니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그러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너 갑절 두 배로 가죠. 이게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일을 펼쳐 보일 걸 더 큰 일. 엘리사가 바로 그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존재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에게 예수가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감춰두고 동쪽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걸 먹으려면 이 예수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그 예수의 피라는 옷 입어야 니들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란다. 근데 어딜 찍고 까불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역사야 항복해라. 그걸 알아먹는 이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인 거예요. 역사의 실체를 아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생명나무 실과로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게 바로 진리란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만물을 소송케 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예요. 한 가지 이야기.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회귀할 때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회귀할 때 누구를 만나요? 군대장관 그룹이에요. 사자. 여호와의 사자. 칼을 뽑아들고 있죠? 생명나무 지키는 거예요. 에덴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바로 그 전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 몸의 흔적으로 갖고 있는 걸 할례라고 그러죠. 예수의 죽음이 전제되자 그룹이 열리는 거예요. 칼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뭐? 예수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야곱은 어때요?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장자가 되자마자 쫓겨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쫓겨난 거예요, 역사 속으로. 장자가 되자마자 쫓겨나서 거기에서 자기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당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기다리고 있어. 가나안 초입에서 씨름합니다. 이걸 이겨야 들어가요. 근데 졌어요. 못 이겼어요. 환도뼈 맞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 그래요. 어떻게 이겼어요? 환도뼈는 인간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는 자손, 후손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맞아 죽고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희생 없이 지들 스스로 생명나무 실과 먹을 수 있다. 요게 마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착하게 살아, 세상을 정화해야 돼, 깨끗하게 만들자,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십자가 은혜를, 피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그런 선동들. 근데 대부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려고요, 이 세상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내 살이고 내 피야, 먹어 그러죠. 생명나무 실과의 주인이 자기를 주는 거예요. 에? 이거 먹으면 살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누구? 예수예요. 요거 먹으면 영생 갖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살 주고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요게 바로 성전 동편산, 에스겔서에 나오는 동편산, 올리브산 동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쫓아서 동쪽으로 가실 때 처음 디뎠던 고산, 예수가 그 동쪽 산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동쪽에서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만찬 다음에 바로 죽었잖아요. 내가 내 살 줄게, 내 피 줄게, 그리고선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와서 그렇게 죽자 이 제자들이 교회의 상징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게 생명나무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그림으로 그려내면 이런 그림이 돼요. 생명나무는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축복의 나무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에 이르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선악과 따먹은 죽은 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저주와 심판의 나무인 게 맞는 거죠. 그죠? 예수님 이외의 모든 존재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는 저주와 심판의 나무예요. 못 따먹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두대에 걸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안 그러고, 불에 확 태워버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안 그러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 그런 거예요. 나무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와 그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가 같은 나무라니까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로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거기에 맞아 죽고 그 길을 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그 길을 쭉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설교할 거 없을 것 같아.
성경을 다 이야기해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화염에 불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무에. 그래서 그 화염에 불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그 칼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난도질 당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자 그 저주의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선악과 먹지 마라는 그 명령 안에 축약이 되어 있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순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하나님 사랑이죠. 그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항상 한순간도 빼지 않고.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그 속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피조물에게는 그 속성을 스스로 가질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요만큼이라도 얻었다라는 그 의식이 있으면 그 나라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이거 못 지키네요. 우리는 죄인이네요. 요거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나서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기고만장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선악 판단의 그 주체가 되겠다는 건 자신이 율법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지킬 수 있다. 율법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도 보세요. 이 복음에 은혜의 복음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이것만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 장땡인 줄 알아. 슈바이처 쫓아서. 그게 속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마귀예요 그것이. 그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따먹어보겠다고 바벨탑을 열심히 건설하는 우매한 인간 건축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의존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성도의 실존의 올바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에 빤옷이라고 그러죠. 피예요, 피. 그러니까 세마포는. 그 예수의 피 안 입은 자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요. 그게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로 나가셔서 그 나무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그 나무로 가는 길을 여시는 분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인간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딱 요약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에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휘장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물러나는지 보세요.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그건 하늘이 찢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몸을 하늘이 찢자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걸 아는 자를 성도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장 12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야곱은 이스라엘, 교회예요.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누구? 예수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가 가서 먼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먼저 나가주셔서 저주를 받아내셔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점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마귀의 유혹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분별할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들의 선한 삶과 착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료에 기여가 된다라는 그런 성화주의 아닌 거예요. 절대 기여 안 돼요.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묵시는. 착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당신의 몸을 찢고 화염검과 그룹의 저주를 몽땅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부족한 것, 2% 부족한 것으로 취급하는 모독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료입니다. 그건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격발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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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뭘 이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겨! 끝까지 이겨! 그러잖아요. 뭐 이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김은 예수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이긴다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있냐고요. 그 믿음 없이 세상 끝에 나가서 들고 뛰려고 하지 마세요. 죄 짓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이김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터지게 돼 있어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그 일이 안 나옵니까? 이겼는데 믿음으로 이겼는데 난 아니구나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 아니구나 그거 아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그 복음 그것을 믿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 지고 부인당하고 해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폭로당하고 자신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자각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철장이 개입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져야 묵시 속에서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공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들의 가능성에 집착하고
인간의 능력을 숭앙하며 역사 속 인간 존재의 미래를 낙관적인 것으로 가르치면서 고지를 점령하라느니 긍정적 사고를 하라느니 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생명나무 침공인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 저주받아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보세요. 먹고 마시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로 가서 그거 먹으려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와서 성찬하는 놈은 다 죽일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 지은 자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예수의 몸의 의미, 그분의 살과 피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놈이 생명나무 실과 지스스로 따먹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놈이다. 그놈들은 죽는다는 뜻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런 열심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한 그것만 하나님이 카운트해 가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나무 실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먹는 성찬,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열심을 저주받을 일이라고 오히려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감춰 놓으시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취득하려 하는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노력을 다 부수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인간 존재의 본질과 실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그 두 존재 사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이 역사와 인생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 문명, 교육, 이데올로기, 종교 등의 그런 선행체계와 지식체계를 총동원해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고 하는 와중에 믿음으로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인간의 육적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스러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존재 원리나 존재의 양식, 추구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특별한 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서쪽으로 회귀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묵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에서 저주받은 자의 삶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설이 이해가 가세요? 이미 구원에 당도한 자들이 그 구원의 현실을 몸으로 삶으로 이해하고 또 설명해 내기 위해서 이 동쪽의 세상에서 저주받은 동편의 삶을 먼저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었잖아요. 서쪽 나라 분이 동쪽 나라로 오셔서 여기서 동쪽 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할 저주의 삶, 십자가를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동쪽의 삶 속에서 서쪽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당신의 백성들이 동편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또 여긴 동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쪽, 바다 다 뭐예요? 저주와 심판의 현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서쪽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맞는 거예요. 어쩌다 저런 왼수를 만나서. 괜찮아요. 어쩌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됐나. 괜찮아요.
곧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동쪽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러한 비밀이기 때문에 복음은 신령한 것이고 우리는 나의 육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짜 복임을 이 시간 올바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